친구들을 라면 끓인다고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안 먹는다 해놓고 꼭 한 입만 하는 걸까요? 와 진짜 이거 너무 싫어해. 그래요? 저 본인이 하시나요? 네. 아 굉장히 싫은데. 근데 아, 저는 이 오빠분의 그 마음을 알아요. 네. 왜 그러시는 거예요, 예나 씨? 네. 이게 그래서 아, 안 먹을 거야.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딱 끓이면 또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. 그래서 아, 한 입 꼭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그래서 또 먹으면은 옆에서 막 싫어하는 그 반응 있잖아요. 네. 아, 왜 안 먹는다면서 먹어? 그 뭐 있죠. 그 아,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. 진짜 너무 싫어. 진짜 제가 어릴 때 항상 그랬거든요. 어릴 때 네. 라면을 끓이면서 처음에는 저 혼자만 끓여서 먹었어요. 네. 근데 왜 내가 안 끓여줘? 약간 이런 식으로 하길래 알겠어, 두 개 끓일 건데 먹을 거야? 아니, 안 먹어. 이래놓고 끓여서 이렇게 이게 상이랑 같이 뜩 김치랑 같이 갖고 오면 네. 한 입만. 와 진짜 숟가락으로 머리 쳐버리고 싶어요. 그게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? 아, 한 입만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요. 맞아, 너무 싫어요. 노한솔님도 아, 네. 한 입만 그게 제일 맛있어요. 네. 맞아요, 딩동. 한 입이 진짜 제일 맛있어요. 이럴 때마다 동생이 갖고 싶더라고요.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. 아 진짜 네. 웃겨. 그저 말라 for me baby. I'm looking for